카운터밸런스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선정하는 방법을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 용량과 통과 유량과 최대 사용 압력 조절 범위 등을 맞춰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두 가지 범위만 보고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비율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보는 두 가지 밸브를 보면, 밸브 사양을 보겠습니다. 그두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양을 보면은 전격 통과 유량이 레이티드 플로우가 30 L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0 L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밸브가 사양만으로 봤을 때요 밸브보다 대략 두배 정도 큰 걸로 판단이 되겠죠. 파일럿 비율은 요게 2.5 대 1, 뭐,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3대 1,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성능 그래프를 보면은, 요 제품의 성능 그래프를 보면, 전격 유량은 30 LPM이지만 40 LPM도 통과가 됩니다. 40 L, 40 LPM, 40 L, 분당 40 L를 통과를 시켰을 때, 요 위쪽 그래프가 프리플로우 방향으로 통과를 시켰을 때의 배합 곡선이고요. 요 아래쪽 곡선이 파일럿을 공급해서 파일럿으로 작동시켜서 열수 있는 배합 곡선입니다. 딱 보시면 40 LPM으로 흘렸을 때, 파일럿으로 여는 쪽을 보면 대략 10바가 걸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60 LPM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밸브를 똑같이 40 LPM이 통과하는 조건으로 따져보면은, 요 밸브는 희한하게 유량이 적을 때는 프리플로우와 파일럿 오픈 그래프가 이렇게 다르다가 어느 정도 유량이 통과하게 되면은 두 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40 LPM을 통과하는 순간을 확인을 해보면 이쪽 60 LPM짜리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14바 정도 걸리겠죠? 14바. 근데 이거는 30 LPM인데 40 LPM짜리를 파일럿으로 통과시킬 때 얘는 오히려 10바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프리플로우는 마찬가지로 이거보다는 살짝 조금 덜 걸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30 LPM이고 이건 60 L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밸브가 관로가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LPM, 밸브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LPM 조건만 믿고 밸브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보면 왜 이렇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PQ 커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 밸브와 요 밸브는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PQ 커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왜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는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뭐 PQ 커브 때문인데, 요거는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유압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오리피스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오리피스 공식을 왜 계산을 하냐면, 유압 부품의 압유가 유압 부품의 어딘가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이 좁아지는 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항상 이 오리피스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카운터밸런스의 관로를 통과하면서 이 오리피스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공식을 잘 살펴보면, 보통 많이 알려진 공식으로는 이렇게 Q equal CA 루트 로우분의 E 델타 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A라는 거는 단면적이어서 뭐 4분의 파이 D의 자승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세분화가 되고요. 이렇게 다 쓰면은 뭐 실제 이 공식을 다 보면은 꽤 복잡하죠. 그러면 통과 유량은 C 유량 개수에다가 단면적 곱하고
유체 밀도에 이 델타 p 차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이 공식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걸 다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유체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로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도 변하지 않습니다. A도 면적이 단면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C는 상수입니다. C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Q는 C 상수 이 전체를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까지 포함해서 이 상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상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요. A는 단면적. A는 단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P. 이 델타 P만 남겨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리페스 공식이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C는 변하지 않고요. A도 변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알아야 될 거는 Q는 루트 델타 P에 비례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피스에서 양단을,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양단을 내가 유량을 두 배를 처음에 통과하는 것보다 두 배를 늘리고 싶다. 만약에 Q를 두 배로 만든다. 하게 되면 이 양단의 배압 차이는 얼마나 날 거냐. 압력 차이는 얼마나 발생할 거냐. 그거는 델타 P가, 루트 델타 P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압력 차이는 처음보다 이게 유량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네 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으시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직선형이 안 되고 이렇게 PQ 커브가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됩니다. 예. 다음은 카운터밸런스 밸브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제가 사용해 좀 해본 카운터밸런스 중에서 가장 특이한 밸브인 하베사의 밸브입니다. 하베사는 뭐 제품 명칭을 로드 홀딩 밸브라고 부르고 있죠. 하베사의 제품은 사실 뭐 고정용 부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기능보다는 움직이는 부하를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긴 한데, 명칭은 아무튼 로드 홀딩 밸브로 붙어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물 절단 사진이고요. 절단 사진이고요. 요 부품들과 실제 이 단면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은 부품을 절단한 건 아니고, 기본 구성품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밸브가 작동하는 거를 뭐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실린더 쪽에서 연결된 이쪽 실린더째에서 연결된 부하는 이쪽 V포트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압력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스프레 이쪽 부분을 밀게 되죠. 이쪽 부분을 밀게 됩니다. 밀게 돼서 이 뒤에 커다란 스프링이 막고 있습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뒤에서 받치고 있는데 이 스프링 힘보다 세지면 이 스프레 뒤로 밀리겠죠. 이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여기 간격이 생겨서 기름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작은 스프링이 있어서 이게 피스톤인데 파일럿 피스톤인데 이게 밀려나갈 때 파일럿 피스톤도 같이 밀려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 이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파일럿으로 작동할 때 파일럿 컨트롤 압력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피스톤 이쪽 면적에 작용을 하면서 이 피스톤이 요 스프를 밉니다. 요 스프를 밀어서 이쪽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내서 밀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린더의 압력, 실린더 쪽에서 온 압력, 실린더 쪽에서 온 압력과 파일럿 쪽에서 온 압력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스프링 힘을 이기면 또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쪽에서 밸브 쪽에서 실린더 쪽으로 공급을 할 때는 이쪽 라인이 밀립니다. 이쪽 라인이 밀려서 여기 보면 이쪽 원형 판형으로 이렇게 생긴 원판으로 생긴 이 부품, 이 뒤에 조그만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이 밀리면서 여기 판 체크라고 부르는데 보통 포펫 형태로 되어 있는 체크 타입이 아니고 이거는 판 형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판 형식으로 붙어 있는 요 체크 밸브의 공간이 요쪽 사이에 공간이 열리면서 요쪽 이렇게 통과해서 프리플로우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뭐 여타 카운터 밸런스와 뭐 다르지 않고요. 동등합니다. 똑같이 카운터 밸런스가 이렇게 있고 체크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합의사 카운터 밸런스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제가 처음 이 회로를 접했던 게 합의사 밸브고, 요즘은 많은 다른 회사들도 뭐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로트 시그널을 입력하는 쪽에 체크 앤 스로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에도 또 하나의 체크 밸브, 역방향 체크 밸브가 하나 또 달려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파일로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이 카운터 밸런스의 릴리프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널에 노이즈가 들어오게 돼서 헌팅이 들어오게 되면 요 신호가 요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헌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신호를 자잘한 신호는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런 쇼크 밸브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시그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체크 앤 스로틀 밸브가 이 시그널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작동할 때 지금 프리플로우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프리플로우로는 방금 여기가 열렸죠? 프리플로우는 이 판체크가 열렸습니다. 판체크가 열려서 작동했고 자, 실린더의 부하가 커지면 이쪽 라인이 열립니다. 메인 스프를 열려서 이쪽 라인이 열립니다. 판체크는 계속 닫혀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작동을 시켜서 파일로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파일로트가 밀어서 이렇게 여는 거. 그다음에 이쪽 부하가 증가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립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실린더 부하가 커져서 파일로트가 안 들어도 실린더 부하가 커져서 이거를 밀고 메인 스프링 힘을 밀고 이쪽 라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 부품은 다 뜯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요게 판체크 쪽 메인 스플 쪽 주요 구성품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판체크와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프리플로우 때는 이쪽 구멍을 통해서 판체크를 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고요. 이게 파일럿 작동 피스톤이고 이 작동 피스톤이 이쪽으로 와서 메인 스프를 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로 중에 하나가 파일럿 시그널이 이렇게 돌았을 때 체크 앤 스로틀을 통해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그널이 파일럿 피스톤 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압력이 떨어지면 빠져나가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로로 돼 있다고 보면은 시그널이 돌을 때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일부 오일은 이쪽 오리피스를 통해서 들어가겠지만 여기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가 있고 여기도 체크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스프링이 걸려 있고 이쪽에는 스프링 표시가 없죠. 사실은 둘다 스프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요 체크 밸브의 스프링은 요 스프링에 비해서 아주 작다,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름이 와서 이쪽으로 통과도 하지만 여기는 스프링의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일은 이쪽을 통과해서 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피스톤을 밀겠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래서 비교적 쉽게 프리플로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여는 때는 빨리 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닫힐 때를 보면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여기는 막혀버리고 오리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쪽 라인은
체크를 마찬가지로 체크밸브를 통해서 밀고 나가게 되지만 아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게 스프링이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유량이 그렇게 빨리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파일럿 쪽에 공급되는 그래프의 방향을 보게 되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 들어올 때는 빠르게 압이 파일럿 쪽을 밀고 빠져나갈 때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빠르게 밀고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회로가 거꾸로 뒤집힌 회로를 쓰기도 합니다. 뭐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로를 쓰는 목적은 헌팅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 스로틀 밸브를 조정하기에 따라서 이 밸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또 헌팅이 주파수 조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회로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바뀌어버립니다. 작동하는 메커니즘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헌팅의 특성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회로가 거꾸로 뒤집힌 회로, 때로는 이 한 개가 없는 회로, 때로는 이 둘 다 체크밸브가 없는 회로, 그런 거를 다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게 더 좋은 회로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장비에 가장 조합이 잘 맞는 회로가 가장 좋은 회로입니다. 요 회로를 보시면 지금 요 회로가 없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장 자기 장비에 적합한 회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배 밸브의 또 특이한 점 하나, 여기를 보시면 파일럿 압력이 이쪽으로 하나는 두르고 하나는 또 탱크로 빼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일부 작동 오일은 이렇게 넣어서 밸브를 열고 닫는 데 쓰고 일부 오일은 탱크로 빼버려서 이쪽 상대적으로 이 파일럿을 작동시키기 위한 압력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작동률을 압류를 빼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일럿 압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파일럿 비율을 기구물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파일럿 비율을 강제적으로 이런 오리피스를 통해서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자, 이 카운터밸런스 파일럿 비율에서 여기 D1 오리피스가 있고 D2 오리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1에서 D2를 통해서 이쪽으로 빼버린다라고 했을 때 원래 파일럿 기구적인 면적비가 1대 4였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D1 오리피스가 0.5파이인데 D2 오리스를 예를 들어서 0.6파이를 썼다. 그렇게 되면 이 비율은 이 두 개의 오리피스 비율의 조합은 0.33이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인 파일럿 비율은 1대 4였으니까 4 곱하기 0.33에서 최종적인 파일럿 비율은 1.32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뭐 4대 1이었던 게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D2 오리피스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4대 1짜리 카운터밸런스가 돼서 보통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렇게 D2 오리피스를 써서 파일럿 시그널을 빼버리게 되면 파일럿 비율이 확 떨어지게 되죠. 1.32까지 떨어지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똑같은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압력을 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D2 오리피스와 D1 오리피스와 D2 오리피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일럿 비율은 변합니다. D1과 D2를 똑같은 사이즈로 쓰는 경우 D1이 0.5고 D2도 0.5다. 그러면 이 조합되는 비율은 0.5가 되고요. 똑같이 쓰는 경우는 0.5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밸브의 부품 구성표인데요. 보시면 같은 밸브인데 똑같은 기능, 카운터 기능을 하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인데 부품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밸브는 길게 되어 있는 이 밸브가 메인 밸브고요. 이 밸브가 카운터 밸런스 기능을 하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밸브, 요 옆에 달려있는 작은 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가 작동을 하다가, 얘가 작동을 하다가, 관성에 의해서 탁 멈추는 경우, 관성에 의해서 탁 멈추거나 했을 때, 이 카운터 밸런스에서 세팅한 압력보다 훨씬 큰 충격이 확 발생을 했을 때, 그 충격을 한순간에 뺄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쇼크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밸브는 보통 요 밸브보다 뭐 20바 정도 높게 설정을 한다든지 뭐15% 정도 높게 설정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 밸브보다 높은 압력으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파일럿 쪽에 들어가 있는 아까 세부 조절할 수 있는 스로틀 밸브, 스로틀 밸브나 체크 밸브 옵션들이고요. 그 라인에 붙어 있는 충격방지용 밸브들의 옵션들입니다. 필터도 있는 게 보이고요. 예, 요 밸브도 그 기능을 하는 밸브고요. 밸브 구성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D1, D2 오리피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D1, D2 오리피스가 아마 요건 걸로 보이는데 요쪽 라인에 요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D1, D2의 오리피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보통 D1은 조절이 안 되고 D2 오리피스를 조절할 겁니다. D2 오리피스를 조절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장비에서 쓰고 있는 회로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파일럿 쪽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에 필터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D1 오리피스가 있고 D2 오리피스를 통해서 D2 오리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탱크 쪽으로 빼버리는 회로로 되어 있고요. 요게 메인 카운터 밸런스 밸브고, 요게 체크 밸브, 그다음에 이게 쇼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오리피스와 체크 밸브를 통해서 원활하게 집어넣게 되어 있고, 빠져나오는 거는 오리피스와 요 체크 밸브를 통해서 조금 더 힘겹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배 밸브가 굉장히 비싼데, 하배 밸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뭐 쇼크 밸브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카운터 밸런스의 특성이 작동할 때 파형을 찍어 보면 파형이 한 번에 확 열렸다가 이 안정되는 압력으로 잡히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빨리 제 특성에 그 안정적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뭐 파일럿 비율을 상황에 맞춰서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파일럿 쪽의 신호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바꿔서 써볼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제가 설명을 할때 릴리프 밸브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쯤에서 릴리프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게 있는데, 릴리프 밸브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압력 오버라이드 특성입니다. 이게 아까 먼저 설명을 했던 요 오리피스 공식, 이 오리피스 공식과도 뭐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고요. 카운터 밸런스가 최대로 열렸다고 할 때, 뭐 완전히 열렸다든지 어쨌다든 했는데 과다하게 유량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압보다도 더 높게 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압력 오버라이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뭐 설명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세팅 압력이 100%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압력을 세팅 압력이 여기라고 했을 때 카운터 밸런스가 착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를 파형을 쭉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맥동을 주면서 쭉 압력이 점점 안정되면서 특정 압력으로 다시 딱 안정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가지로 그려놨는데 왜두 가지로 그려놨느냐? 세팅된 압력에 처음에 이 밸브가 열리기 위해서 충격을 이 세팅된 압력을 붙잡고 있는 거는 스프링이죠. 처음에 이 스프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유량이나 힘이 충격량이 굉장히 세게 빵 하고 때려주게 되면 한 번에 스프링이 쫙 밀리겠죠. 밀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열리게 됩니다. 끝까지 열리고 반대쪽으로 닫고 열리고 닫고 열리고 닫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확 열렸을 때 열리기까지 압이 쫙 찼다가 열리면서 압이 쭉 떨어지고 다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형을 그리게 되고요. 카운터밸런스를 열기 위한 압력이 지그시 들어왔다. 아까처럼 세게 안 들어오고 살짝 들어왔다. 그러면 이 파형이 훨씬 작은 이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맥동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밸런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압력 변화로 작동을 할 거냐를 보면은 세팅 압력을 100으로 봤을 때이 100으로 놓은 압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15%까지 압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열려서 압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닫히는 시점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세팅된 압력의 85% 되는 시점에 닫힙니다. 근데 만약에 지긋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에서 닫힐지 모르죠. 하지만 맥스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시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카운터밸런스를 선정을 할 때, 세팅 압력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내가 사용하는 압력을 77%로 세팅을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압력이 이게 기준점이 되고요. 그거에 1.3배를 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77%에 1.3을 곱하게 되면 그게 100%가 되고요. 그게 카운터밸런스의 세팅 압력이 됩니다. 그럼 카운터밸런스가 실제로 작동을 하는 구간은 100%에서 115% 마이너스 85%까지, 아니, 115% 85% 사이에서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카운터밸런스가 작동하지 않는 한 시스템상에서 어떤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77%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77%와 85%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공간은 안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운터밸런스가 오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됩니다. 카운터밸런스가 로드 홀딩을 하고 체크밸브처럼 부하를 쫙 유지하면서 막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내가 뭐 어느 부분에서 압력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쭉 힘을 받는다 했을 경우 그 부분은 이77%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카운터밸런스는 계속 안정적으로 이거를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시스템에서 내가 만든 압력이 7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에 되는 밸브를 열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압력은 77%지만 100%에 세팅되어 있는 카운터 밸브를 열수 있는 방법은 파일로트 때문입니다. 파일로트는 이 공급된 압력의 파일로트 비율만큼 더 곱해주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파일로트 비율이 2다. 그리고 만약에 카운터밸런스 세팅압이 100바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실제 내가 작동시킬 수 있는 작동 압력은 77바다. 그러면 그냥 작동 압력 가지고는 카운터밸런스를 못 열겠죠. 못 여는데 파일럿 피스톤 면적비에 의해서 100바고 예를 들어서 파일럿 면적비가 2대 1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파일로트에다 압력을 줬습니다. 압력을 줘서 50바만 주게 되면 파일로트 힘만으로 이미 100바의 스프링이 버티는 힘하고 동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50바보다 살짝 높은 압력으로 파일로트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미 스프링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카운터밸런스가 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보통은 카운터밸런스에 항상 자중에 의해서 눌리는 힘이 또 있게 되고요. 그 힘과 파일럿에서 공급된 힘이 두 개가 스프링 힘보다 이기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2대1이라고 했을 경우, 세팅 압력 100바고 자중이 있다 그러면 50바가 걸리지 않는 조건에서도 이미 카운터밸런스는 열려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카운터밸런스 선정하는 내용 중에, 자, 2.3대 1. 그래서 2.3대 파일럿 비율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카운터밸런스의 이 파일럿 비율이 낮아지면 뭐
안정되게 되고, 시스템 전체로는 뭐 트러블이 별로 없어지고 안정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비율이 높아지면 뭐 100바로 세팅했는데 만약에 10대 1짜리를 쓴다. 그럼 파일럿에 10바만 공급하면 다 열린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파일럿 힘만으로 열린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바에 뭐 약간의 노이즈만 타도 이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 유량 곡선,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이거 40lpm짜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나은, 이게 더 배합을 형성을 안 시키는 건지 어쩐 건지 그런 거는 배합 특성 곡선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합 특성 곡선은 네, 여기서 설명한 요거. 그리고 배합이 적게 걸리는 게 무조건 좋다. 카운터밸런스는 좋다가 아닙니다. 카운터밸런스의 기본 목적이 배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배합을 안 걸고, 많이 안 걸고 통과를 시키게 되면 소리가 안 나고요. 배합이 너무 과다하게 걸리면은 카운터밸런스를 통과하면서 휘파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배합이 너무 안 걸려도 문제가 되고, 배합이 너무 많이 걸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